안녕하세요, 골쌤 기타의 골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볼빨간사춘기의 품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설레는 감정이 잘 표현된 가사와 깔끔한 사운드가 돋보이는 곡인 것 같습니다. 볼빨간사춘기 안지영씨의 목소리도 그만큼 매력을 발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의 송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품대로 순서를 좀 익히시길 바라고요. 먼저 코드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Em7 코드입니다. 네, 5번 줄에 E프렛, 그리고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E프렛,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3번 프렛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코드 모양도 있고, 이게 좀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5번 줄에 2번 프렛만 누르셔도 Em7 코드예요. 그 다음 A 계열의 코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A7 서스포입니다. Em7에서 1번 손가락만 띄시면 이렇게 A7 서스포 코드가 진행이 됩니다. 지판을 설명드리면 4번 줄에 E프렛, 그리고 2번 줄에 3프렛. 그 다음 A13 코드인데요. 여기서 3번 손가락이 A7 서스포에서 3번 손가락이 왼쪽으로 한 프렛 이동하세요. 그리고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1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Dm7 코드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잡는데요. 기본적으로는 3번 줄에 E프렛, 2번 줄에 E프렛, 1번 줄에 E프렛 이렇게 세 줄이고요. 6번과 5번은 뮤트입니다. 엄지손가락 이용해서 뮤트 해주시고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1, 2, 3번 손가락 혹은 2, 3, 4번 손가락으로 누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Dm7. 그 다음 Bm9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 5번 줄에 E프렛,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에 E프렛,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E프렛. 이때 6번 줄은 1번 손가락 이용해서 뮤트 시켜주시면 돼요. 그 다음 B7 그리고 플랫 9과 샵 9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7 플랫 9입니다. B7 코드 아시죠? 5번 줄에 E프렛, 4번 줄에 1프렛, 그리고 3번 줄에 E프렛, 1번 줄에 E프렛. 이 상태에서 1번 손가락을 이렇게 눕히셔서 전체 4줄을 다 발렛 해주시면 돼요. 타겟 노트는 2번 줄에 1프렛, 이 도 음입니다. B7 플랫 9입니다. 그 다음 B7 샵 9은 요 폼에서 4번 손가락이 2번 줄에 3프렛으로 이동하시면 돼요. 이때 6번 줄과 1번 줄은 뮤트를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요 부분 보이시죠? 1번 손가락의 손가락과 손바닥에 접히는 요 부분을 줄에 대주시면 소리가 이렇게 없어져요. 요런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B7 샵 9. 그 다음 F#-7 코드입니다. 1번 손가락 6번 줄에 E프렛, 그리고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이 각각 4번 줄과 3번 줄에 2번 줄에 E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5번 줄과 1번 줄은 뮤트 시켜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G-7은 요 폼 F#-7 코드 폼 그대로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시면 돼요. 그 다음 E 디미니시드 코드는 이런 폼으로 잡게 되는데요. 네,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E프렛,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3번 줄과 2번 줄과 1번 줄에 3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3번 손가락 이용해서요. 다음으로 G-7 코드네요. 6번 줄 3프렛, 그리고 2번 줄에 3프렛, 그리고 4번 줄에 4프렛, 그리고 3번 줄에 4프렛. 이때 5번 줄과 1번 줄은 뮤트입니다. 다음으로 악보 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음표는 기본적으로는 1이에나, 2이에나, 3이에나, 4이에나 진행이 되어지고 BPM은 105입니다. 악보상에 음표가 나와 있는 패턴에서 음표가 아랫부분으로 내려가 있는 음표가 보이실 건데요. 첫 번째 마디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그 악보를 보시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건 바로 근음을 쳐줘라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드 다이아그램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포인트들은 그 코드의 베이스를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이 노래의 일단은 2키 곡이에요. 2키 곡인데요. 이거를 우리는 2번 프렛에 카포를 끼고 D키로 연주를 할 겁니다. 2번 프렛에 카포 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진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코드와 악보 보는 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부터는 송펌대로 천천히 차분히 플레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 파트 4마디입니다. 코드 진행이 Em7, A7, sus4, Dm7, Bm9이네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4 and a 4 and a and a 4 and a 1 3 4 A파트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마디 패턴이네요. 12마디 패턴이 방금 전에 진행했던 인트로와 유사하게 4마디 인트로가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지네요. 천천히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네, Em7에서 A7 sus4. 네. 다시 Foiana Anna Foiana 첫 박자의 베이스 1, 2, 네. 오이에나 B파트 4마디 천천히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서는 아르페지오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피크를 이용한 피킹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진행은 다운, 다운어, 읏, 업 베이스 4번 줄, 그리고 2번 줄, 그리고 3번 줄 이렇게 패턴으로 연주해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3, 4 3 and a 4 and a 3 and a 4 and a 3 and a 그 다음 스트로크 1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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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파트 8마디 진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플레이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스트로크가 16분음표로 잘게 쪼개진다는 겁니다. 8마디 패턴 보여드릴게요. 3, 4, 1 and a 4, and a 2, and a 1 and a 4, and a 1 1 F샵 마이너스 7 Bm9 and down, down, up, down. 1 다음 순서는 다시 인트로 4마디를 진행을 하는데요. 인트로가 인터루드와 똑같이 간주와 똑같이 사용이 되어지네요. 그 다음 A파트 진행을 또 보여드릴게요. A파트 이번에는 4마디를 2분음표로 진행을 하네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2, 3, 4, down, down, 2, 3, 4, 1, 2, 3, 4, 그 다음 스트로크 나오죠? 아까 똑같이,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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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1, Em 2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진행이 조금 달라져요. 마지막에 3N에서 한번 박자가 나옵니다. 마지막 2번을 보실게요. 29번 마디입니다. 1 and 2 and a 3 and
Vienna. 그 다음 연결 파트는 C 파트가 나오는데 앞에 8마디 C 파트 후렴구의 진행과는 유사한데요. 여기서는 기타 스트로크가 살짝 나옵니다. 저는 연주를 했는데요.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F샵 마이너스 7 코드가 카포로 2번 상태에서 꼽은 상태에서는 9번 프렛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네, 여기가 9번 프렛이 되게 됩니다. 점 두 개 찍혀 있는 포인트 바로 왼쪽 프렛이에요. F샵 마이너스 7 코드인데요. 여기를 1이 N 박자에서 슬라이드로 한번 반음 떨어진 슬라이드 F-7에서 F#-7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걸어줍니다.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1이 2 E-N-A 3 E-N-A 4 E-N-A 그 다음 8마디는 앞에 진행하였던 C파트와 똑같습니다. 다음으론 D파트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X자 표시는 스크래치 사운드 이런 사운드를 얘기합니다. 3 4 G 메이저 7 F 샵 마이너 7 B 7 플랫 9 E 마이너 7 1번 손가락 떼시고 A 7 스포 1 and 2 E and 3 and 4 and 다음에 E 파트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8마디 진행이고요. 밑에 보시면 PM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은 FAMMUTU라는 겁니다. 손의 바닥 부분으로 브릿지 부분에 손을 대고 코드를 잡고 연주를 하시면 이런 먹먹한 소리가 나게 돼요. 이걸 FAMMUTU라고 합니다.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3, 4, and a 4, and a 1, 2, and a 3, and a 4, and a 1, 2, and a 4, and a 4E&A 그 다음은 파미트 거두고 E-7 2분음표 A13 2분음표 그 다음 마지막 섹션 1 그 다음에 D7 3번 줄에 E프렛 그리고 2번 줄에 1프렛 1번 줄에 E프렛 D7입니다. 마지막 C파트 8마디가 나오네요. C파트 후에 아웃트로 4마디 하고 노래가 끝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앞에 C파트와 인트로와 골격이 유사합니다. 천천히 플레이 보여드릴게요. 3, 4 4E&A 1 2E&A 4E&A 1 네, 1 1 원, 네, 원, 네, 원. 마지막으로 아웃트로 네 마디 진행입니다.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마지막, 원.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코드가 유사한 패턴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리듬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곡이어서 쉽게 연주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난해한 코드도 있죠. B7 플랫 9이라든가 B7 샵 9 같은 코드 좀 차분하게 코드들을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 노래를 하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른손 항상 박자 세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저희 공생 기타 카페에 연주 영상 올려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항상 행복한 날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